네, 콘텐츠 쪽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쪽 테마가 뜰 것이다.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지금 영화관도 이제 풀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뭐 영화관에서 먹는 거를 못한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심야 영화라고 하는 것도 못본 지도 오래됐고,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뒤부터는 또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 심지어 이제 야구장에서 저희가 치맥도 이제 가장 중요하죠. 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풀리면 가실 거예요? 가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도 있지만 사실은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아, 그렇긴 해요. 네, 치킨값도요?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안 하던 갑자기 이제 뭐 극장 가서 뭐 먹을 걸 먹으면서 하다 보면은 금방 1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 2년 동안에 OTT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제 코로나 한 2년 정도 지금 지났잖아요. 익숙해진 또 삶이 있어요, 이 그쵸. 안에서. 네. 먹을 거 사들고 집안에서 맞아요. 신작 영화를 OTT로 보는 경우도 홈술도 많고, 하고요. 맞아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컨텐츠가 예전에는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면 대부분 극장에서 틀어야 된다. 이게 정설이었는데, 이제는 영화 자체를 OTT를 통해서 개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영화관이 분명히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근데 왜 CJ ENM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앵커님한테 해본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2년 동안에 적응된 것들이 있는데, 그래, 조금 줄여서 써야지, 아껴 써야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OTT에도 신작 영화, 신작 드라마가 많으니.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극장 관련주는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있긴 하겠네요. 네. 그쵸. 콘텐츠 주는, 양쪽 어디가 잘 되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관련주들의 지금 흐름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콘텐츠주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요. 드라마 정말 네. 잘 만들죠. 잘 네, 만들죠. 제일 콘텐츠리도 있고 네. CJ ENM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CJ ENM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흐름은 좋은 것 같아요. 고개를 살짝 들이밀기 시작을 했는데, 소폭이긴 하지만 3개월에 연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기관만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예. 하시면 될것 같고,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4월 이후에 꾸준하게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극장이 개봉을 하고 문을 열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가기에는 어려울 거다.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이 얇아진 지갑에 대한 것들을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저기 수혜를 볼수 있는 것들은 조금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도 제가 뉴라는 걸 한번 최선호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뉴요, 오늘장에서 한 3%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시장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최선호주로 평가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네,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극장도 좋고요, 컨텐츠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극장 가서 띵띵띵 하면 뉴 하고 나오잖아요. 예. 그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영화 사업 부분은 분명히 살아는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극장에 대한 수요가 너무 억눌러져 있었고, 난 비싸더라도 거기서 먹는 게 맛있어. 라고 생각하는 시는 뭐 집에서 먹는 팝콘과 영화관에서 먹는 달라요. 팝콘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매출은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영화 부문의 매출은 분명히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플러스로 디즈니랑 계약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뭐 5년간 장기 콘텐츠를 납품하겠다.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매년 한편 이상 꾸준하게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디즈니향 매출도 꾸준하게 아마 성장을 할것 같고, 플러스로 HBO Max라고도 아시죠? 예. OTT. 워너브라더스에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 HBO Max 같은 경우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또 컨텐츠를 납품하는 수익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 예.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강풀 원작의 무빙이라고 있어요. 출연진이 괜찮습니다. 유승용, 뭐 한효주, 그다음에 조인성, 차태현, 유승범. 안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어느 좀 촉발이 딱 되면서 작년 스튜디오 드래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나 빵 뜨면은 그냥 주가가 날랐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뉴가 조금 괜찮을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조금 성장성에 대한 것들도 저는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콘텐츠 같은 경우를 NFT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롯데홈쇼핑이랑 또 얘기를 해서 메타휴먼 개발하면서 메타버스 향 제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꾸준하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뭐 행보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서 유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저는 조금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두고 매입을 해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 그 목표 시점은 한 어느 정도 선으로 볼까요? 저는 지금 금액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이제 매수는 지금 정도 바라보시고 대신에 이제 목표가는 1차, 2차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정고점 제일 높을 때가 2만 원대인데 한 번에 2만 원까지 가기는 솔직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 꾸준하게 확인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1차는 14,000원 정도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반면에 이제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만 원 정도로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도 유효하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000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